시대순으로 현대 건축을 소개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하이테크 건축가를 다루다 보니 노먼 포스터의 작품을 빼놓은 게 찝찝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상하이 뱅크를 할 수는 없고 해서 2022년 다시 답사를 가서 끝내 그 내부를 들어가 보게 된30 세인트 마리 엑스를 소개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무슨 변적이냐고 꾸짖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30 세인트 마리 엑스를 들어가 보신 분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해서 30 세인트 마리 엑스 전 콘텐츠를 이렇게 또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아참 2014년 답사를 했을 때는 13 세인트 마리 엑스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했거든요. 이름이 너무 길잖아요. 그런데 8년이 흐른 지금은 대부분 이 건물을 거킨, 즉 오이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컨텐츠는 30 세인트 마리 엑스라 쓰고 그냥 거킨이라 부르겠습니다. 이 거킨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커피 채널의 카페입니다. 앞에입니다. 거키는 새롭게 런던의 중심지로 떠오른 시티 오브 런던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거키를 비롯해서 새로운 마천루가 세워져 아주 새로운 관광 명소 되고 있지요. 자, 저기 바로 보이는 것이 오늘 볼 거키입니다. 2020년 여름 답사 때 잡았던 숙소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숙소에서 걸어서 가도 될 정도로 거킨이 가깝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일정이 바뀌어서 숙소에서 거킨을 내부 답사하지 못하고 템즈강 근처에 주차를 하고 여기까지 걸어와야 했습니다. 그 사이는 좀 이따 털기로 하고요. 거킨 근처에는 리처드 로저스의 그 유명한 로이드 뱅크가 위치하고 있고 최근 핫한 건물로 라파엘 비뇰라의 스카이 가든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4년 때 스카이 가든을 짓고 있는 것은 보았거든요. 그리고 이 주변의 건물들도 당시에 건설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8년 지나니 다 지어져서 위용을 떨치고 있더군요. 저기에 거킨이 보이시죠? 거킨은 모든 인명이 똑같아서 이걸 꼭 보여드려야 하느냐는 생각도 드네요. 사실 어디가 북쪽이고 남쪽인지 구분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다행히도 지상층은 좀 구분이 되네요. 저기 보이는 곳이 정문이 있는 서측 광장입니다. 2014년 왔을 때는 주변에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아니었는데, 이제 여기 오피스 건물들도 많이 새로 생기다 보니, 이 빌딩 앞에 광장에 꽤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동쪽 광장과 서쪽 광장은 이렇게 북쪽 공간에도 여유가 있어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계획은 여기 음식점도 한번 들러보는 것이었는데 이미 서시스 레스토랑을 비싼 돈을 주고 예약을 했기에 그냥 패스했습니다. 정문이 있는 서쪽 광장보다는 음식점이 있는 동쪽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편이더라고요. 바로 이렇게요. 제가 거키는 서시스 레스토랑을 가는 날에는 이 근처에 푸드트럭들이 있어서 인근 오피스 인파들이 이 광장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푸드트럭 중에는 한국 음식 파는 트럭도 있었답니다. 여기가 거키는 지상층에 있는 식당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비싼 돈을 들여서 이미 서시스 레스토랑을 예약했기 때문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면 저는 그냥 이 가게를 들어가는 것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리죠. 그런데 두 번째 오다 보니 첫 번째 찍어두었던 사진은 또안 찍었더군요. 예를 들어 거키는 기둥 같은 것을요. 다만 2013년 때와는 다르게 2020년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좀더 찬찬히 살펴보다 보니 이 앞을 왜 이렇게 경사지게 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배수 문제 때문이겠죠? 이렇게 지상층에는 원형의 외란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벽과 이 외란 공간을 따라서 위로 이어지는 공간들이 거키의 내부 공간을 다채롭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층 바로 윗공간은 밤이 가까워지니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더라고요. 2014년에는 한낮에 갔어서 외벽에 빛이 반사되어 내부를 볼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밖에서 쳐다볼 수밖에 없었지만 이 다음 날에는 이 내부를 들어갈 수 있어서 아쉬움을 좀 달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헛된 기대였습니다. 제길. 사실 서시스 레스토랑을 예약하는 것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 내부를 들어가 보려고 답사 예정 두 달 전에 미리 예약을 해두었거든요. 그런데 답사를 한 달 남기고 갑자기 서시스 레스토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가 거킨의 정문입니다. 서시스 레스토랑 매니저는 제가 예약한 날에 결혼식이 잡혔다고 다른 날을 예약을 옮기거나 예약을 취소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약 날짜에 맞춰서 비행기표, 유로스타표, 숙소 등을 모두 예약해 두었는데 정말 당황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그래서 억지로 일정을 조정해서 간신히 내부를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고진감래가 어울리는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아까 전 보여드린 정문이 이쪽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시면 여기서 대기하다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 전에 짐 검사도 따로 봤고요. 엄청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부를 사진도 못 찍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DSLR 카메라로는 못 찍었지만 몰래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렇게 일부를 찍었습니다. 아, 리셉션 카운터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안쪽으로 들어와서는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몇 컷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심플하죠?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중간에 갈아타야지만 서시스 레스토랑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평면은 제가 엘리베이터를 갈아탄 층의 평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상층에서 올라온 엘리베이터는 여기이고 서시스 레스토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이쪽에 있었거든요. 여기가 지상층에서 갈아타기 위해 올라온 엘리베이터 홀입니다. 생각보다 평범하죠? 그리고 서시스 레스토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이쪽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마침 2층에는 사무실이 비어져 있어서 내부를 슬쩍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홀만큼 평범해 보이는 사무실이죠? 제가 구글링으로 찾아낸 거킨의 사무실 내부는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실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서시스 레스토랑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기를 엄청 빌었습니다. 안 그래도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캐리어까지 도둑맞았는데 더 큰 실망을 런던에서 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29층에서 서시스 레스토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이쪽에 있습니다. 층수로는 여기가 39층이라고 하네요.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바로 이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킨에 어울리는 디자인은 아니죠. 저 뒤쪽에는 상층부로 올라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상층부로 올라가는 회전계단과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이 공간에 있습니다. 여기가 서시스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너무 없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저 엘리베이터가 29층에서 여기까지 타고 온 엘리베이터입니다. 이제 서시스 레스토랑 내부입니다. 공간이 무척 좁지요? 이렇게까지 좁을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장사 속에 테이블을 너무 딱 붙여 놓았더라고요. 하지만 웃기죠? 여기 손님이 별로 없습니다. 뭐 그 점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덕분에 마음대로 사진을 찍기 좋았거든요. 서시스 레스토랑에서 상층부를 올려다 본 것입니다. 상층부는 보이드가 되었다고 할까요? 어쨌든 하층부에서 이렇게 위가 올려다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 돔 구조는 볼만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돔 구조는 노먼 포스터만의 시그니처 디자인일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독일 국가의회 의사당의 돔 꼭대기도 포스터의 작품이거든요. 물론 규모는 차이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여기서는 저 돔의 구멍이 막혀 있는 것인지 뚫려져 있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네요. 독일 국가의회 의사당 돔 꼭대기는 뚫려 있었는데요. 이렇게 외벽에도 공간이 좀 떨어져 있는 것은 자연 환기 시스템이 거킨에 적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굴뚝 효과를 사용해서 여름에는 더운 공기가 건물 밖으로 나가고 겨울에는 이중창을 통한 패시브 태양열 난방을 활용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건축 환경적으로 잘 몰라서 정확히 그 작용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중창 때문인지 외부 풍경이 이렇게 흐릿하게 보입니다. 저기에 스카이가드 보이네요. 콘텐츠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그냥 유리창을 잘안 닦아서 그런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특별한 이중창에서 이렇게 시계가 안 좋은 것이었군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애프터눈티는 가격 대비 맛이. 사실 애프터눈티 가격이 상당해서 꽤나 맛있을 것을 기대했거든요. 애프터눈티는 두 번째 먹어본 것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홍콩 페ninsula 호텔 것이 훨씬 더 나았습니다. 거기다가 예약 문제로 일정까지 억지로 바꿨는데 정말 짜증이 나더군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 사진 자료를 많이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눈티가 나오기 전에 먼저 3층부로 올라가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가는 회전 계단도 마음에 별로 안 듭니다. 그래도 3층부로 올라가면 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올라갔습니다. 여기가 아까 좀 올라왔던 회전 계단의 윗부분입니다. 기대를 너무 했나 봐요. 왜 평범하게 보이죠? 하지만 역시 그것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상승부 공간 자체에 있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또 결혼식 피로연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혼식 피로연 준비 중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이 왜 이렇게 평범하게 보이냐는 바로 그것이 이 문제의 본질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본이 공간 사진은 정말 멋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냥 원형 돔 공간이잖아요. 아, 물론 돔 공간 자체가 평범한 것은 아니지만 기대만큼의 공간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여기 내부 사진들이 모두 광각으로 촬영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돔 공간들이 더 넓고 화려하게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즉, 결론은 다 사진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 이 상승부에서 줌렌즈를 당기니 상승부 돔 천장이 막혀져 있는 것이 얼핏 보이네요. 이것도 실망이네요. 제가 좀 엄격한가요? 하지만 제가 거키는 진짜 실제를 못 보았기에 실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거킨의 내부 구조는 이렇게 6개의 샤프트를 통해서 내부에 큰 대류 시스템을 만들어서 굴뚝 효과를 통해 냉난방의 에너지를 대량으로 절약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6개의 샤프트가 적용된 내부 공간들은 과거 어떤 건축에서 볼수 없는 독특한 내부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각 층에 외벽과 오피스 공간의 틈에 다양한 수직 이동 동선과 보이드 공간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 봐야지 거키는 진정한 가치를 알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노먼 포스트 경도 이제 나이가 88살이 되는군요. 그런데 지금도 그의 이름을 단 새로운 작품들이 세계 곳곳에 세워지는 것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거킨 별거 없다라고 좀 까려고 했는데 또다시 넘어가고 말았네요. 그리고 애프터눈티는 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밀점까지 바꾸며 서시스 레스토랑을 가본 것도 잘한 일 같고요. 이쯤 되면 정신승리 아닌가요? 보너스로 거킨 주변 건물들을 한번 리뷰해 볼까요? 거키는 언급할 때마다 언제나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로이드 빌딩을 먼저 볼까요? 사실 이번 2022년 런던 다섯대에 어떻게라도 로이드 빌딩 한번 들어가 보려고 맘먹었는데 그거 역시 실패했습니다. 답사관 시간이 로이드 빌딩이 문을 닫을 시간이기도 하였고 예전에는 여기 투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없어졌나 봅니다. 다음을 기약해야 하나? 다시 제돈 내고 런던 가고 싶은 생각은 이제 없는데.
대신 라파엘 비뉼리의 스카이가든 원없이 봤습니다. 제가 머문 숙소에서 걸어서 갈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좋았고요. 그런데 최근에 저 오목한 부분이 볼록렌즈가 되어서 반대편 어디에 화재를 일으켜 문제가 되었다고 하던데요. 참 가지가지하네요. 아! 제가 갔을 때 스카이가든 전망대는 무료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여름 때 여기를 답사하시려면 한 달 이상 전에 여기를 예매해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올라갈 만합니다. 여기서 바로 거킹이 보입니다. 아, 스카이가든도 조만간 소개하겠습니다. 역시 한 2년 정도 후에. 2년 전 거킨을 컨텐츠로 만들면서 언젠가 저 위의 레스토랑을 꼭 올라가고 보겠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날이 오게 되었네요. 그런 거 보면 제 말에 힘이 있나 봅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꼭 거킨의 내부 오피스 부분을 보게 해달라고 빌어볼까요? 설마 그것까지 이루어지겠어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악페이였습니다.